근데 지금부터 내가 뭘 수업하겠다는 거냐 하면 잘 들어. 곱함수의 연속성이면 이게 유일한 내용이에요. 단 여기가 이상하게 발산하지 않으면. 알겠지? 근데 fx가 잘 봐.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x는 어디에서? a에서. 근데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불가능한 함수 두 개를 곱해서 뭐가 가능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할 조건이 어떻게 되냐를 배우겠다는 거고, 이게 2년 전에 수능에 나왔었어. 알겠어요? 그러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선택지 수능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다시 나올 수 있다가 내 생각이야. 알겠지? 이때 결론을 내려드릴게. 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잘 봐. 일단 무슨 a가?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어떠한 상황이 돼도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그리고 무슨 프라임 a가 0인 것까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얘처럼 하나로 안 끝나고 두 개 이상으로 갈라지냐면, 조건이 잘 들어봐. 이 gx가 미분이 어떤 이유가, 얘들아,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 이 미분 불가능한 이유 중 첫 번째, 무슨 속이지만, 연속이지만 속된 말을 좀 쓸게요. 아쉬워서, 뾰족해서. 알아듣겠지? 그럼 이건 미분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지금? 좌미계수, 우미계수가 달라서예요. 연속은 맞는데. 맞지? 네. 이때는 잘 들어요. 인수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불연속이어서 미분이 안 될 때가 있죠. 네. 듣고 있나요? 네. 연속이어서, 불연속이어서. 불연속. 근데 이 불연속도 이유가 두 개로 갈라져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만든 이론 아니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뉴턴이 만들었겠죠. 불연속인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일 수가 있고요. 네. 알아듣나요? 네.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떤데? 같은데. 함수값과 달라서 불연속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두 개가 상황이 바뀌어요. 이 두 번째 상황, 좌우는 같은데 함수값이 다른 상황 역시 인수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경우면 인수가 두 개 이상이 필요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참고로 이 설명에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얘를 정리해놓고 외우셔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해. 봐봐. 여기 봐! 요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거야. 알겠지? 근데 요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거예요. 뭐 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상황. 근데 요 상황은 언제냐면, 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알겠지? 그럼 자, 설명할게. 봐봐. 뾰족하지? 근데 연속은 맞아 틀려? 이땐 인수 한 개만 있으면 돼. 몇 개? 근데 얘는 뭐가 달라? 좌우가 다르지. 이땐 인수가 두 개. 근데 얘는 좌우는 어때? 근데 함수값이 다른 거지. 이땐 한 개. 그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봐봐. 실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좌우가 어떠면? 같으면 한 개. 좌우가 어떠면? 다르면 두 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편해. 실제 선생님은 이걸 다 외우고 시험 문제 풀 때 적용해서 바로바로 푸는 스타일이야. 근데 내가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니네한테 한 번은 보여드릴게. 알겠지? 자, 봐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 불가능한 함수? 가능한 함수. 그럼 얘는 다항함수라고 하자. 알겠지? 근데 gx는 미분이? 그 이 두 개를 곱해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미분 계수 일단 연속은 좀 이따 따지는 걸로 하고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이거 정의로 설명하는 사람 많으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께 제일 빨라요. F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하면 미분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분경함수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미분한 다음에 경계값들을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A를 넣겠다가 실은 얘는 좌미계수란 뜻이지. 얘는 무슨 미계수? 그럼 좌우미계수가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거야. 동의하냐 여기까지? 그럼 얘가 왜 또 쓰고 지랄일까 이러지 말고 저 새끼 병신인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왜 같은 색깔이야? 비슷해. 이렇게 하면 무슨 미계수? 우미계수.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있는 표현이 아니야. 저게 약간 A에 왼쪽 넣었다 이런 얘기니까. 듣고 있어요? 이 둘이 같아야 좌우미계수가 같은 거다.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상황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봐. 피디님 자면 안 돼요? 야 얘가 지금 fx지? 아우 제발 여기 좀 봐. 거기에 지금 무슨 x를? 미안 얘가 gx지 얘가. 아 얘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요. 얘가 gx죠? 근데 거기에 정상적 함수 fx를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이 둘이 곱한 게 미분 가능하려면 무슨 속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정상함수지 이거. 네.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럼 얘 무슨 속이야? 얘도 그림 보면 무슨 속이야?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연속일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 연속은 당연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 둘만 같으면 되는 거 맞죠? 네? 지금 나 여기에 뭐 그려놓은 거냐면 이거 좀 옮겨온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 GX들 그려놓은 거죠? GX 1번, GX 2번, GX 3번. 듣고 있어요? 잘 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의 우미계수지? 그치? 얘는 F의. 둘이 뭔지 모르겠지만 같겠죠? F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이 둘은 같습니다. 얘는 안 읽으면 망해요. 우극한. 얘는 그 둘은 같죠? 같잖아요. 좌우극하는 같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가 되든 같겠네요 이 둘은. 근데 난 전체가 같길 원하잖아. 그럼 이 둘만 같으면 되겠네. 듣고 있니? 얘는 무슨 극한? 우극한. 얘는 근데 F는 아까 연속이자 뭐가 가능한 함수니까 이 둘은 같겠죠. 근데 얘랑 얘는 같아 달라. 니네 미쳤나봐. 아니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이야. 우리 피디님 웃는 거 보이냐? 쟤 지금 3년째 웃고 있거든 이 설명한테. 3년째 이제 이 지경일 거야. 이 새끼들 병신인가? 이제 이렇게 됐을 거야. 아니 이제 피디님이 성장했어 내가 볼 때. 의대 가시죠? 가능합니다. 다시 천천히 할게. 얘가 F의 우극한 맞지? 얘가 F의 무슨 극한? F는 연속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좌우극한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은 같다. 근데 뭘로 같은지 몰라. 근데 얘가 우미계수 좌미계수지. 쥐에. 같애 달라? 달라요. 그럼 잘 봐라. 이 둘은 어차피 무조건 같지. 얘는 같지. 그럼 이건 지워진다 치자.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지. 근데 얘랑 얘가 같애 달라? 달라요. 그럼 얘가 같긴 같은데 0으로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0으로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얼마란 얘기는? 0. 함수값도 얼마란 얘기니까? 이때는 FA가 0이면 충분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 다시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할게. 야 얘는 뭐가 가능한 함수야?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야. 이거 계속 재활용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또 써봤자 병신 내는 거야. 얘는 좌미계수 우미계수도 같겠지. 좌미 우미뿐만이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도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를 와 진짜 내 이런 날이 오다니. 이것도 네모. 알겠냐? 그 다음 얘랑 얘는 G의 좌우극한이죠. G의 좌우극한. 이거 X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같잖아. 자 그럼 걔는 세모. 됐어요?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돼. 그 다음 얘는 F의 우극한 좌극한. 뭔지 모르니까 별딱지. 근데 얘랑 얘는 같아 달라. 얘는 점 하나 점 두 개 다르다고.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얘랑 얘는 지우면 되잖아. 그럼 이 둘만 같으면 되잖아. 근데 얘랑 얘가 다르잖아. 그런데도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 별딱지가 0이라고.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냐? 자 근데 두 번째
이 경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얘는 현재 내가 F랑 G랑 곱할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연속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니까 어쨌든 무슨 속이야. 근데 얘가 불연속이죠 지금. 무슨 연속이라고?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일단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되죠. 그럼 현재 얘랑 정상함수 F를 곱해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FA가 0이야. FA가 얼마라고? 0이 돼야 된다고. F는 지금 정상적인 함수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맞아? 그럼 벌써 FA가 얼마가 나와요? 이런 G랑 곱해서 연속이 되는 거야. 무슨 속이 된다고? 그럼 FA 0이지. 그 다음 단계가 이들이 같아야 되죠. 좌미계수, 우미계수. 맞아, 안 맞아? 근데 FA가 얼마라고? 그럼 좌극한, 우극한도 다 0이겠죠. 이미 F는 A에서 연속이니까. 근데 함수값 0으로 가져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도 0이어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G'A에 관계없이 이것 둘이 지워지죠. 0, 0이니까. 얘가 같건 다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이 둘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F'이 뭐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F의 우미계수. 얘가 무슨 미계수? 어쨌든 F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저들도 같겠죠. 근데 얘랑 얘가 같아요, 달라요? 그게 이 그림이에요. 좌우극한이 다르다. 좌우극한이 다르다고. 좌우극한이 다르다고. 한글로도 써놨어. 다르지, 좌우극한이. 그럼 대답해. 여기 여기 다르지. 근데 또 이 둘이 같아져야 돼. 여긴 이미 이 새끼가 0이니까 지워졌고. 그럼 얘가 또 얼마야? 그래야 또 마저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프라임 A가? 이거 대답 안 하면 이제 니네 수업 똥구멍으로 들은 거야. 원함수도 근이고 도함수도 근이면 fx 안에 최소 몇 중근이? 이중근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인수정리가 통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이 경우는 또 이제 이거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이해될 텐데 잘 들어. 얘는 대답부터 해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럼 f는 연속함수고 g는 불연속함수인데 곱해서 무슨 속이 되려면? 어쨌든 g 병신아 f지. FA가 0인 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네. FA가 얼마라고? 0. 그럼 잘 들어. FA가 0이야. 네. 그럼 얘랑 얘가 아까처럼 또 0이니까 이거 지워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상한 대로 발산하지 않는다가 전제야. 존재하며 같지 않을 때.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긴 지워졌는데 잘 봐. 얘가 G의 무슨 극한? 얘가. 그건 같다며. 그럼 여기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0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차피 얘랑 얘는 같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꼭 0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가 같냐 안 같냐가 그래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G의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냐? 같냐? 다르냐? 이 싸움인 거야. 즉 대답해. 좌우가 어떠면? 몇 개? 근데 연속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가 어떻고? 같으면. 알아듣겠죠?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한 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돼요.